안녕하십니까. 먼저 하기 전에 이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방인데요. 이 짤방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금 위에 떠 있는 얘는 지금 모루라는 겁니다. 모루. 우리가 이제 철을 제련할 때 이제 여기 위에 대놓고 망치로 이제 철을 두드려 가지고 그 철을 이제 제련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를 우리는 이제 모루라고 하죠. 모루가 지금 쇠덩입니다. 쇠덩인데 엄청 무겁죠. 이거 뭐 사람이 들지도 못할 겁니다. 이 정도 규격 같으면은. 그런데 지금 얘가 지금 물에 지금 이 유체에 둥둥 떠 있어요. 물은 아니고요. 둥둥 떠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실험자가 얘를 막 이렇게 누르는데도 얘가 이렇게 다시 떠오릅니다. 떠오르죠. 이렇게 이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생이라면 유체역학 때 이거를 다시 배울 거고요. 중고등학생이라면은 이거 부력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 부력의 정의는 뭐냐면은 이제 유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입니다. 얘는 이제 좀 이제 고딩까지고요. 이제 역학을 배우는 대딩이라면은 대딩부터 뭐냐면은 어떤 유체가 그 체장만큼 밀려난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체가 그 체적만큼 밀려난 중력에 반대되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물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여기 최적 부위인 어떤 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이라는 물체에는 중력, 얘를 질량을 m 공이라고 하면은 중력은 m 공에다가 g만큼 곱해준 거죠. 그리고 이 물체에는 유체 속에 잠긴 물체는 위로 이제 부력을 받습니다. 보이언시 FP라고 할게요. FP는 뭐냐면은 최적 공에다가 곱하기 로물 곱하기 g입니다. 그러니까 유체가 물이 그 최적만큼 이 최적만큼 밀려난 중력에 반대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얘 뭡니까? 얘 유체가 그 체적만큼, 유체가 그 체적만큼 밀려났죠. 중력에 반대되는 힘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위쪽이죠. 중력은 아래쪽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힘을, 우리는 요 힘을 이제 부력이라고 하고요. 요 힘을 이제 중력이라고 하죠. 예.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FB가 F보다 크다면, FB가 F보다 크다면 뜨겠죠. 뜸. FB가 F라면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등속도로 떠오르거나 가라앉거나 하겠죠. FB가 F보다 작다면 가라앉겠죠. 네, 중력이 부력보다 더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샥 해서 여기 쇠, 여기 아까 짤방에 나왔던 모루라고 합시다. 이게 모루. 네. 모루라고 합시다. 여기 막 물이야. 얘 뭡니까? 로
워터는 1000kg per 큐빅미터죠. 모루의 체적을 V라고 합시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체적은 V야. V인데다가 얘 모루의 밀도 로 모루는 철의 비중이 한 7.8? 뭐 우리가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비중이 8이란 뜻은 물의 밀도의 8배란 뜻이니까 모루의 밀도는 8000kg per 큐빅미터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모루에 작용하는 중력은 F는 V 로 모루 곱하기 G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모루에 작용하는 부력 FB는 뭡니까? 체적은 똑같고 로 워터 곱하기 G가 되겠죠. 그렇죠. 뭐가 더 크죠? 얘는 뭡니까? 얘는 1000kg per 큐빅미터 VG고 얘는 뭡니까? 얘는 8000kg per 큐빅미터 VG죠. 어떻게 훨씬 크죠? 얘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물에다가 모루 던지면은 뭡니까? 급속도로 가라앉겠죠. 우리가 금도끼, 운도끼 그처럼 막 가라앉는단 말이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처럼 우리가 짤방처럼 예를 들어서 수은에다가 얘를 던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샥 돼서 얘가 수은이야. 얘가 문제처럼 이렇게 모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떠 있습니다. 얘의 비중은 로 모루는 8000kg per 큐빅미터고 수은의 S 비중은 13.6이니까 로 수은은 13600kg per 큐빅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자, 얘는 모루는 떠 있으니까. 그죠? 수은에 떠 있잖아요. 살막 꽉꽉 눌러도 얘떠 있잖아. 그러면은 가라앉은 체적 V1이라고 하고 떠 있는 체적을 V2라고 합시다. 그렇죠? 가라앉은 체적을 V1, 떠 있는 체적을 V2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모루가 둥둥 뜸. 모루가 지금 둥둥 떠 있습니다. 모루가 지금 둥둥 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V1, V2의 최적으로 그냥 멈춰 있는 거죠. 멈춰 있다. 멈춰 있다. 뭐다? 시그마 F가 0이다. 죄송합니다. 시그마 F가 0이다. 합력이 0이다. 합력이 0이면 MA에서 A가 0이니까 멈춰 있다. 이렇게 다시 연결이 되잖아요. 시그마 F가 0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루에 작용하는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모루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그 다음에 떠있는 부력, FB. 얘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F는 FB 마이너스 F가 되겠죠. 그러면은 부력과, 얘가 0이죠. 그러니까 부력과 중력의 합이 0이다. 그러니까 FB equal F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과 부력이 같다. 같으니까 얘는 그냥 둥둥 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 봅시다. 우선 중력 F는 m 모루 곱하기 g죠. 어떻게 됩니까? V1 플러스 V2에다가 곱하기 로 뭡니까? 모루죠. 곱하기 중력과 속도 G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중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 모루가 뭐떠 있든 어찌됐든 간에 떠 있든 가라앉든 간에 이 모루 전체가 G에
지구하고 서로 당기는 힘이 중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은 밀도 곱하기 체적이니까, 그죠? 밀도 곱하기 체적이니까 V1 플러스 V2 곱하기 로 모루 곱하기 중력 가속도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평형을 이루는 FB. 부력은 어떻게 됩니까? 부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중력과 반대되는 힘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죠. V1 곱하기 밀려난 체적에다가 밀려난 유체. 그러니까 로 수은을 곱해줘야 되겠죠. 로 수은 곱하기 중력 가속도 G가 됩니다. 자, 그 이거 두개 같다 그랬죠. 같다고 했으니까 풀면은 이렇게 되겠죠. V1 플러스 V2. 로 모루 뭡니까? 8000 킬로그램 퍼 큐빅 미터 곱하기 G는 V1 곱하기 13600 킬로그램 퍼 큐빅 미터 곱하기 G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약분되네. 요거 약분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80V1 플러스 80V2는 136V1이 되네요. 요거, 요걸로 샥 넘기겠습니다. 그러면은 80V2는 56V1이 되겠죠. 따라서 V1 이퀄 뭡니까? V2는 뭡니까? 80분의 56V1이 되고, 이것은 계산기 두드리면 뭡니까? 계산해 보면은 56 나누기 80 하면은 0.7V1이 됩니다. 그러니까 V1의 0.7배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비례식으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V1 대 V2는 뭡니까? V1 대0.7 V1이니까 요거 10 곱하면 10대 7 정도 된다는 말이겠죠. V1 대 V2는 10대 7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라앉은 게 10. 가라앉은 게, 아이고, 잘안 보이네. 가라앉은 게 10, 떠 있는 게 7,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거 모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10대 7인데 거의 절반보다 약간 더 가라앉아 있는 걸볼수 있죠. 예, 보시면은 예수씨. 자, 여기 보면은 잠깐만요. 내가 이 짤을 어떻게 스탑을 못 시키나? 정지를 못 시키네요. 정지가 되면은 좀몇대 몇인지 잘 보면 좋을 텐데. 근데 지금 보면은 절반보다 약간 더 잠겨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절반보다 약간 더.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약간 더 잠겨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짤방을 인터넷에서 도는 그 모루와 수은 짤방을 보고 부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고등학생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이 정도까지 하면 아마 상당히 통찰력이 있을 것 같고요. 대학생이라면은 요건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뭐 시간이 되시면은 그 물과 얼음의 비중을 가지고 똑같은 과정으로 그 실제로 우리가 빙하가 몇 퍼센트가 물에 가라앉아 있고 몇 퍼센트가 물에 떠 있는지 그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심심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왜 빙하가 물에 떠 있고 실제로 빙하가 물에 보이는 빙하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 밀도와 비중이 나오니까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